수영의 핵심 더포스. 안녕하세요, 포그리 여러분, 더포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배운 자유형 발차기 잘 차는 꿀팁 방법에 이어 자유형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드릴 방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첫 번째, 사이드킥. 사이드킥을 차실 때는 옆으로 발차기를 찬다는 느낌보다는 몸통을 정확하게 회전시켜 롤링 자세를 만들고 팔을 최대한 앞쪽으로 뻗어내야 유선형 자세를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어요. 롤링 시 하나의 팁으로는 몸통을 회전시켜 팔을 뻗었을 때 어깨의 앞쪽 부분이 볼에 맞닿는다고 생각하며 날개뼈를 멀리 뻗어내며 사이드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풀브이를 활용하여 손바닥으로 풀브이를 살짝 눌러내며 팔을 멀리 뻗어내는 느낌을 유지하며 사이드킥을 차는 연습을 해주세요. 사이드킥을 찰 때는 팔을 뻗팅기며 손을 너무 수면 위로 띄우려고 하기보다는 어깨의 위치보다 손이 아주 살짝만 위에 있을 수 있도록 위치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물 밀기. 리커버리 동작 없이 손바닥으로 물을 누르며 물 밀기 연습을 해줄 건데요. 처음 물 밀기 연습을 하실 때는 엘보를 세워 물 잡기 연습을 하기보다는 팔을 편안하게 펴준 상태로 물을 밀어내는 감각을 느끼는 연습을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게 좋아요. 물 잡기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잘못하고 계시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물을 세게 잡아당기려고 한다는 건데요. 물을 세게 잡아당기려고 하다 보면 어깨가 먼저 열리면서 몸통 중심이 무너지게 되고 정확하게 물을 눌러 잡을 수 없게 돼요. 수영을 하실 때 피로 이상의 힘이 들어가게 되면 몸이 가라앉게 되고 물을 밀어내는 감각이 더 없어지게 되니 욕심은 큰 물. 올바른 물밀기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위아래가 아닌 앞쪽 방향으로 추진력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손바닥을 뒤쪽 방향으로 물을 밀어내 주셔야 해요. 몸통 회전 타이밍으로는 팔을 뚝 떨어뜨리며 손바닥으로 물을 눌러내고 손이 내 시선 앞쪽에 왔을 때 반대쪽 팔을 멀리 뻗어내며 밀어내는 팔이 몸통과 멀어지지 않도록 배꼽 앞과 허벅지 앞쪽을 스쳐 지나간다고 생각하고 물을 밀어내주세요. 피니시 자세에는 물을 너무 끝까지 밀어내려고 하면 팔이 몸통 중심을 벗어나기 때문에 꼭 허벅지 앞에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리커버리. 피니시 자세에서 손바닥이 천장을 바라본 상태로 팔에는 힘을 빼고 팔꿈치를 천장으로 잡아당기듯이 들어 올려주며 팔꺾기를 해줍니다. 팔꺾기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흔히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로는 롤링을 하지 않으면 몸통이 닫혀있기 때문에 팔꺾기 동작을 만들 수가 없고 두 번째로는 피니시 동작에서 팔을 돌려 손등이 천장을 바라보게 되면 팔을 휘두르며 오기 때문에 팔꿈치가 떨어져서 리커버리 동작을 하게 돼요. 리커버리를 할 때 팔꺾기 동작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는 않지만 롤링을 하지 않거나 팔을 휘두르며 리커버리 동작을 하게 되면 연결되는 엔트리 동작에서 자세가 무너지면서 올바른 캐치 동작으로 연결시켜줄 수가 없으니 이 부분 꼭 신경 써주세요. 네 번째, 한팔 돌리기. 킥판을 잡은 상태로 한팔 돌리기 연습을 해볼 건데요. 돌리는 팔의 손등을 킥판 밑에 깔아두고 손바닥을 누르며 물을 밀어내 사이드킥 자세를 먼저 만들어주며 잠시 멈췄다가 리커버리로 돌아와 킥판 밑으로 손끝을 찔러서 넣어줍니다. 엔트리 동작에서는 롤링이 미리 끝나지 않도록 손끝, 손목, 팔꿈치, 어깨 순서대로 팔을 넣어주셔야 리커버리 동작 시 팔꿈치가 떨어지지 않아요. 다섯 번째, 양팔 자유형. 한 팔씩 천천히 물을 밀어내며 사이드 자세를 만든 후 리커버리 동작으로 연결시켜주며 양팔 자유형을 해줍니다. 양팔 자유형을 한다고 성급하게 팔 돌리기를 진행하지 말고 앞전에 연습했던 드릴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팔 돌리기를 해주셔야 자세 교정에 도움이 돼요.
오늘 이렇게 자유형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드릴 방법에 대해 배워봤는데요. 연습 많이 많이 해주셔서 우리 포구리 여러분들 모두 자유형이 잘 되는 그날까지. 이상 덕포스였습니다. 안녕!